아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여러분, 신비아파트 시즌4 소식 들으셨나요? 신비아파트 시즌4가 8월에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전문 월간지 I love 캐릭터 인스타에 보면은 여기 신비아파트 시즌4 8월 투니버스 방영 확정! 확정이라고 합니다! 포스터를 확인해보면 신비아파트 시즌4 8월 투니버스 방영 확정 밑에 어둠의 테마사 등장으로 더욱 커지는 스케일! 어둠의 테마사가 등장하나 봅니다! 근데 강님이랑 리오니가 있는데 또 테마사가 등장하나 보네요. 어둠의 테마사? 그 약간 도안처럼 착한 테마사였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흑화해가지고 어둠의 테마사가 되나 보네요. 맞죠? 근데 이 어둠의 테마사가 누구로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나오면 어떨까요? 얘들아 얘들아, 빅뉴스 빅뉴스! 김현우, 너 또 무슨 소문 듣고 왔어? 넌 어디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오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테마사가 나타났대. 테마사 H 말고 다른 테마사 말이야. 새로운 테마사? 그렇다니까. 목격자에 따르면 어디선가 휘리릭 나타나서 귀신을 물리치고 감쪽같이 사라진대. 에이, 헛소문 아니야? 알기스에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었는데.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 그 테마사를 본 사람들은 나무로 된 검으로 싸우는 걸 봤대. 신기하지 않아? 나무로 된 검이라니. 아, 맞다. 강님아, 너 예전에 그런 검으로 싸우지 않았었나? 설마. 얘들아, 나 잠깐 뭐 좀 확인하고 올게. 강님아, 강님아! 엄마, 기다리고 있었단다, 강님아. 네? 혹시 요즘 나타난 퇴마사를 알고 계세요? 이제 너에게 모든 걸 얘기해줄 때가 되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님이니가 아주 어렸을 때 강력한 악기를 만났었단다. 그때 나와 같이 싸운 사람이 바로 강님이니 아빠야. 아버지라면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악귀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강님이 네 아빠가 악귀를 몸으로 흡수한 뒤 스스로 봉인을 해버렸단다. 그럴 수가. 그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엄마도 막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요즘 악귀를 봉인한 너의 아빠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럼 이제 저는 어떡하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어둠의 테마사를 상상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강님이를 바탕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강님이 테마복도 좋지만 시즌1에서 입고 나왔던 한복으로 된 테마옷 있잖아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테마사 옷을 한복으로 된 테마옷을 그려주고 얼굴도 좀 가려줬어요. 어둡고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 테마검도 강님이가 시즌1에서 들고 싸우던 그 복숭아나무로 만든 테마검인데 흑화에서 까맣게 변한 테마검. 무시무시하죠? 얼굴을 가렸을 때와 안 가렸을 때 뭔가 느낌이 강님인 듯 강님이가 아닌 어둠의 테마사 완성! 이 어둠의 테마사가 어떻게 어떤 얘기로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이 어둠의 테마사 색칠 도안을 아리미 놀이터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프린터에서 재밌게 한번 색칠해보세요. 그럼 안녕!